자, 의식의 장입니다. 여기 밖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죠. 밖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어떤 종자가 출동하느냐? 자, 무의식에서요. 매출이 오남매 이런 거 보셨어요? 독수리 오남매? 독수리 오영재? 마왕이요. 마왕 같은 애가 이제 보내요. 뭘 보내냐? 이 탐진치 3남매, 악덕 3남매를 출동시킵니다. 그럼 얘네들이 부하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제 도시를 파괴합니다. 이 도시의 백성들이 애고예요. 애고 중래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예. 여기서 뭐가 출동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누가 맨 먼저 알아내죠? 어떤 박사님 같은 분이 보통 알아내죠. 이 친구가 누구예요? 깨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있겠어? 뭐 계세요? 안 깨어 있음이죠. 여러분이 안 깨어 있으면요, 탐진치 종자들이 힘 받아가지고요, 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악덕 3남매가 출동해서 수많은 무슨 애들이에요? 이제 마구니 부대. 마구니가 마의 군대란 뜻이죠. 예, 마구니 부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복당하고 있는데, 매출이 오남매. 우리 육남매 출동해야죠. 육남매 어디 갔어? 육남매. 그래서 제가 요즘 미는 신바람 육남매들 있죠. 신바람 육남, 행복 육남매들. 그래서 양덕 육남매라고 할게요. 양덕 육남매가 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게 맨 먼저 깨어 있으면 출동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박사님이 출동해서 제일 먼저 알아내요. 지금 도시가 파괴되고 있다. 근데 누구를 출동시켜야 돼요? 깨어있음만으로는 안 돼요. 깨어있음이 제일 기본이라는 거지. 깨어있음이 누구를 불러내야 돼요? 초연함, 따뜻함, 다 출동시켜야 돼요. 초긍정, 예,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충만함, 유연함, 자명함, 이런 애들을 호명을 해가지고 출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래야 지금 싸워볼 만하죠. 그럼 이제 악덕 삼남매랑 양덕 3남매가 한판 붙는 거죠. 누가 이길 것인가? 박사님이 깨어는 있지만 박사님이 출동할 수는 없죠. 그 부대랑 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가 깨어 있으면서 육바라밀을 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남매를 출동시켜야 돼요. 육바라밀을. 어때요? 그럼 이제 애고가 살만한 이제 애고는 막 한참 파괴되고 있는데 애고가 사는 도시에 얘네들이 출동해서 이제 양심 세력이 욕심 세력보다 커지는 거죠. 욕심 세력, 양심 세력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단순히 욕심이 나쁜 건 아니니까 비양심 세력 대 양심 세력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도 비교되고 그냥 비양심을 그냥 욕심 세력이라고 불러도 알아들으시니까 욕심 세력, 양심 세력 이래도 되고 욕심 중에 선 넘은 양, 어차피 선 넘은 욕심을 말하는 거니까 비양심 세력, 양심 세력.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거기가 정토입니다. 거기가 천국이고 지상 낙원이고요. 지상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 이겨야죠? 이쪽이 이겨야죠. 그러니까 깨어 있음 혼자로는 안 돼요. 자, 저는 깨어 있는데 탐진치가 이렇게 마구니 부대들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다 휘저을 때, 막, 애고가 죽겠다고, 애고 나 죽네 하는데, 깨어 있었는데, 깨어 있어도 탐진치를 못 막았어요. 이게 된다니까요. 왜? 깨어 있기만 했기 때문에. 깨어서 누구를 출동시켜야 했어요? 육남매요. 호명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시나요? 바로 실습해 볼게요. 여러분, 깨어 계시나요? 박사가 자면요. 아예 출동도 못 하죠. 박사가 자고 있으면. 얘네들 세상입니다. 안 깨어 있음의 세상. 마구니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종자 6남매, 여기는요, 불행종자 3남매라면, 보통 그 포켓몬 봐도 로켓단 한 3명이죠? 탐진치, 잊지 마세요. 3명 정도 있어요, 악당이. 얘네들이 이렇게 마구니 부대들을 데리고 옵니다, 보통. 개성이 없는 마군 부대들이 몰고 오죠. 그럼 깨어 있다가 바로 치고 나갑니다. 그때, 응원해주는 방법. 보세요.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몰라, 괜찮아, 자명해서 깨어 계시죠? 일단 깨어 있음을 현행시켜야 돼요.
무의식에서 현행시켜야 돼요. 깨어있음이 현행돼야 되고요. 이 깨어있음이 또뭘 불러내요? 지금 내 마음이 처연한가 보세요. 처연 출동 해보세요. 처연 출동. 처연한가? 마음이 좀그 감정적 앙금이 가라앉고 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게 이루어지면 처연한 거죠. 그 다음, 처연한가 다음에, 지금 뭐죠? 따뜻한가? 내 마음이 따뜻한가 보세요.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음을 더 키우면서 따뜻함을 출동시켜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실제로 현행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 초긍정인가? 마음이 아직 부정적이에요. 그럼 더 깨어 있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초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 마음이 됐는가? 이러면 출동한 거예요. 자, 그다음 마음이 충만한가? 어디 결핍감이 있는가? 충만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음이 힘을 대주면요. 요런 덕목들이 작동합니다. 유연한가? 더 자명한 게 있으면 바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인가? 마음이. 자, 마음이 그리고 실제로 찜찜하지 않고 자명한가? 자명. 요렇게. 요 여섯 개가 내 마음 안에서 출동해 있어야 얘네들이 육바라밀을 끌어내가지고 탐진치를 제압하죠. 탐진치 제압하는 건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깨어있어야 돼요. 이 말이 다 맞아요.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음만으로는 안 되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행복의 종자들이 현행해야 됩니다. 출동시켜주기 때문에 이래서 옛날 이 불교나 유교 선비나 보살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깨어 있으면 모든 선의 토대요.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악의 토대다. 깨어 있으면 모든 선이 배양되며,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악이 배양된다. 출동 해야 됩니다. 됐죠? 이래도 모르실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유치원생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쉬워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상에 이게 뭐라고 늘 이걸 민망하지만 따뜻함, 초연함, 긍정, 초긍정, 그 다음에 요거는 충만함, 요거는 유연함, 요거는 자명함, 육바라밀이 한번 배당해 봤어요. 사실은 보세요. 요거 나오게 하는 방식이요. 자, 초연함은 뭘 하면 나왔죠? 몰라요. 충만함은요, 괜찮아. 자명은요, 자명. 근데 자세히 보면요, 보세요. 이 몰랄 할 때, 나와 남이 둘인지도 몰라, 그러면 따뜻함도 나옵니다. 괜찮아 할 때요, 초긍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자명해? 그럴 때, 너, 보세요. 너 자명해, 찜찜해, 지금. 그럼 자명해, 찜찜해. 이건 자명만 판단하는데. 너더 자명할 수 없어? 그러면 유연함이 됩니다. 더 자명한 쪽으로 옮겨가는 힘이 나오니까. 괜찮아? 그러면 충만하죠. 지금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 나 너무 괜찮아. 너무 딱 좋아 하다 보면 긍정의 힘도 나옵니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의 힘도 나옵니다. 몰라 그럴 때요. 일체를 몰라 해버리면 초연함인데 나와 남이 둘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하나라는 거니까 따뜻함도 나옵니다. 멀겐자만 해도 기본적으로 여섯 덕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아쉽잖아요. 몰라 해가지고 초연함이 나온다 치자. 자명해. 그래서 자명이 나온다 치자. 괜찮아 해서 충만함이 나온다 치자. 그러면 따뜻함이 나오게 좀 도울 방법은 더 없을까? 요걸 좀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뭐라도 도움 드리려고요. 따뜻함이 나오려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일단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건요. 고마워. 감사해 해보세요. 고마워. 감사해. 우린 하나야. 뭐, 이런 말들을 외치면서 따뜻한 마음이 출동하게 해보세요. 실제로. 감사해. 고마워. 일단 고마워 하면요. 뭔지 모르지만 따뜻해져요. 고마워. 고마워. 초긍정의 힘을 끌어내려면요. 왜안 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왜안 돼? 사랑해도 좋죠. 사랑해. 또뭐 있죠? 이쪽 유연함. 최선이야? 이건 물음표네요. 최선이야?
더 자명해질 순 없어. 더 자명해질 순 없어. 이런 쪽의 유연함입니다. 그냥 막연한 유연함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순 없어. 더 행복해질 순 없어. 이거예요. 더 나아질 순 없어. 더 자명할 순 없나? 이걸 묻는 겁니다. 포인트가. 왜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끌어내야 돼요. 내면에 있는. 내면에 나오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팁도 좋아요. 저는 그냥 예를 좀 들어드린 거예요. 멀갱자 같은 예가 필요하실까? 사실은 요게 뭐예요? 이 유연함이 뭐예요? 더자덜찜이에요? 아, 난 더자덜찜이란 말만 해도 나와. 그러면 이거 쓰세요. 요쪽은요, 카수박경입니다. 초긍정이라는 건요, 카수박경이에요. 유연함이란 더자덜찜이고요. 더 자명한 쪽으로, 덜 찜찜한 쪽으로 계속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야? 왜안 돼? 사랑해. 갑자기. 급 고백. 여기는 이제 급 고백. 고마워. 고마워. 하나야. 카수박경? 예. 카르마는 수용해버리고 바라밀로 경영하자.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건 빨리 수용해버리자. 할수 있어. 예, 좋습니다. 할수 있어도 좋아요. 할수 있어. 왜안 돼? 카르마는 수용하고 육바라밀로 경영하자. 즉,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건 빨리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경영하자.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서 빨리 수용해 보니까 늘 초긍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요 괜찮아에 또 뭐도 있어요? 충만함에. 딱 좋아. 딱 좋아. 최고야. 요게 지금 괜찮아 쪽이잖아요? 근데 사실 연결돼 있다니까요? 괜찮으면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좋아나 최고야도 긍정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요. 굳이 좀 따로 한번 항목을 나눠본 겁니다. 원래 몰겐자만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본인이 이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해서 활용하세요. 일단 이걸 하려면 깨어나야 되죠. 깨어남. 보세요. 몰겐자라면 깨어남도 되고, 몰겐자를 하면 요 여섯 덕목도 다 나오고, 몰겐자로 다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몰겐자만 해도 다 된다. 딱 좋아를 너무 요즘식으로 썼네. 몰겐자만 해도 다 된다.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됐죠? 몰겐자만으로 깨어있음과 육바라밀을 다 끌어낼 수 있다. 초궁정에 두루와도 할까요? 두루와. 두루와. 밑도 끝도 없죠. 두루와. 상대방이 밑도 끝도 없지만 쫄죠. 뭐 있나 보다. 자, 이렇게 하면 행복의 종자가 강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아주 무서운 동급 최강의 보살이 될 겁니다. 목계단도 무서워하는 홍익보살. 일상에서 이런 용어들만 봐도 깨어나실걸요. 비속어도 좀 써서 하면 여기서는 제가 고상하게 비교적 권해드렸어요. 실전에서는 좀 쎄도 되잖아요. 약간 매운맛, 뭐 최고야, 뭐 졸라 좋아, 뭐 이런 거. 졸라 좋아. 약간 변태스럽긴 하지만 잘 활용하시면 되죠. 깨어나면 되죠. 에고가 신나면 되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홍익보살은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분 드시면 성공입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뭐 선물 같은 느낌 드시나요? 저는 안 멈춥니다. 어제의 나를 딛고 오늘 또 새로운 오늘의 나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악덕 3남매, 양덕 6남매. 일단 숫자상으로 이기죠. 공부가 이해 쉬우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우시죠? 여러분, 각자 그, 몰겐자만 해도 나와요. 육남매는 몰겐자만 해도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방편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몰라, 괜찮아만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 또쓸수 있듯이, 사랑해, 고마워, 왜안 돼? 최선이야? 이렇게 해서 더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아무튼 깨어 있으면 부금이 바뀝니다. 상황이 반전됩니다. 마구니 부대가 아무리 이 에고가 사는 우리 마음의 도시를 심시티, 마음 심자 심시티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마음 심자 심시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죠? 에고들이 사는 심시티.
그래서 막그 괴수들이 막 출동하고 하잖아요. 마군이 부대 괴수 막 출동해서 이 도시를 파괴할 때 박사가 윤 박사가 윤 박사님 있죠? 태권브이는 윤 박사 아닌가요? 양덕 육남매 출동. 깨어있는 마음 안에서 어떻게든 여섯 개를 쪼개가지고 덕목을 이니에이지에 가까운 것들로 나눠본 거예요. 이게 원만하게 성장한 육바람일은 아니고 육바람일에 더 싹인 거죠, 지금. 보세요, 이건 아셔야 돼요. 초긍정, 초연함, 따뜻함, 자명함 이런 거, 유연함, 충만함 이런 것들은 육바람일에 또 싹이에요. 이게 더 자라야 육바람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는 정의,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푸는 사랑, 그렇죠? 남한테 그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거죠, 정의라는 거는. 항상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 항상 진실을 수용하고 겸손한 예절, 항상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는 지혜, 항상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에 접속하는 선정. 요게요, 이제 더 부풀어진 모습이겠죠. 이 육바라밀에 또 싹이에요. 양심에 싹이면서 육바라밀에 또 싹입니다. 요 여섯 가지를 챙기면 저는 일단 육바라밀을 잘하기 전에 신육바라밀 제가 제시한 요 양심의 여섯 덕목들을 잘 챙기면 육바라밀도 원만하게 잘 자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되고, 윤 박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양덕 육남매는 출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심시티에 출동해야 됩니다. 심시티를 지켜라. 그럼 이제 심시티에 이제 그 괴수나 탐진치가 출동했을 때 재해 레벨이 있겠죠. 지금 재해 레벨이 몇 단계다? 그러면 육남매만 출동해도 끝나고요. 육남매가 이제 출동했는데 보세요. 육남매가 출동했는데 재해 레벨이 너무 높아요. 뭐 괴수급이 그냥 로켓단의 그 쫄자들 정도고 부하들 정도가 아니라 괴수가 탐진치에 괴물이 지금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육남매가 이제 뭘 타면 돼요? 전대물을 보면 이제 로봇을 타죠. 합체되는 여섯 개가. 요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완구 시장에 나가려면 완구가 포인트거든요. 여섯 개가 이제 합체되는. 육남매가 타는 로봇을 진짜 구육바라밀이라고 하죠. 구육바라밀을 타야지 이제 진짜 육바라밀이 펼쳐집니다. 아시겠죠? 또한번 나눠봤어요. 육남매가 이제 합체하려면 육바라밀을 이제 출동시키니 육바라밀이 이제 정식으로 출동해서 육남매가 타가지고 합체까지 해야 됩니다. 합체가 덜 되면 육바라밀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좀질수 있어요.